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함께 선정해 보고요. 또 종목별 상승률도 체크해 보시죠.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. 먼저 GH 신소재 살펴보시죠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5.78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. 중앙에너비스 편입이 됐습니다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28%가 넘는 상승률 보여주면서 지금 목표가 터치한 종목으로 분류됐습니다. 이어서 2월 15일에 진입했던 알루코 살펴보겠습니다. 4,310원에 편입이 됐고요.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.39%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, 알루코 저희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조금 아쉬우신 표정인 것 같아요. 네. 네, 어떻게 보셔주세요? 그때 이제 PJ 메탈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가격 변동성이 조금 덜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알루코를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또 이날 사실 급등이 나오긴 나왔습니다. 뭐 이제 PJ 메탈이 18.77% 급등이 나왔고 알루코도 이제 6.5% 급등이 나왔는데 좀 다만 아쉬운 거는 알루코가 이제 시가가 좀 너무 세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일단 알루미늄 선물 가격을 보시면 톤당 이제 3,330선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. 역대 최고치와 이제 몇 퍼센트 한 3, 4%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 주가와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좀 주가 수준이 낮습니다. 물론 그 이전이랑 이제 연이 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좀 우호적인 업황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그날 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던 부분들은 또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런 변수들이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이제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이제 출렁거림이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. 하지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또 친환경 소재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시간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가가 눌리게 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뭐 하락한 부분도 없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됐었던 라인보다는 여전히 가격이 좀 많이 낮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목표가 수준으로는 한번 주가 근접한 좀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크게 이 이제 하단 박스권 라인들을 좀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조금 좀 물량을 점진적으로 더 모아가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. 뭐 가격 전략은 그대로 좀 동일하게 유지 좀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루코 뭐 업황에 대한 변동성은 아직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저점 부근에서도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공개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어떤 섹터일까요? 네, 일단 엔터 섹터입니다. 요즘 엔터가 인기가 많습니다. 네, 리오프닝 쪽에서 네, 사실 조금 이제 핫하게 움직일 수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이제 엔터주로 좀 선정을 했고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여전히 좀 우리나라는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해외의 그런 움직임을 보게 됐을 때 이제 포스터 팬데믹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요 뭐 남아공 같은 경우는 4차 팬데믹을 종식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위드 코로나 체제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결국엔 우리나라에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아직까지는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된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는 종점을 찍고 내려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중장기 관점으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확대가 되는 이유가 다음 달부터 또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좀 진행이 됩니다. 뭐 방탄소년단도 기대가 되고 있고 뭐 레드벨벳도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주력적으로 매출이 나오던 부분들이 회기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전반적으로 온라인 콘서트도 좀 같이 진행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앨범 판매량에 또 상당한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런 또 주요 아티스트들이 본격적으로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.
봤을 때 과연 다른 활동하는 아티스트들도 이런 공연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 좀 진행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좀 활력이 좀 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엔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었던 부분들보다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내려앉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같은 이벤트로 이제 좀 기대감을 붙는다고 했을 때 전고점까지는 힘들어도 그래도 그게 뭐 한 준하는 상승력은 충분히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뭐 최근에 이런 또 엔터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화장품이라든지 또 전반적인 기대감들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무엇보다 엔터 섹터는 레저입니다. 그래서 꾸준히 성장을 하는 섹터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주가의 공략할 섹터 지금 낙폭 거대 속에 한번 지켜보자 엔터테인먼트 선정을 해주셨습니다. 사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도 네.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를 공략을 했거든요. 그때는 네. YG였습니다. 네. 오늘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. 네, 저는 하이브를 선정을 했습니다. 네. 제가 이제 종목 선정하시는 거 좀 보시면은 일단 1등주는 잘 안 하고요. 이제 후발로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 중에서는 사실 하이브가 아직까지도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조금은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이제 기간 조정이 좀 거칠 수는 있지만 이미 선발로 뭐 YG 엔터라든지 뭐 SM 같은 경우는 인수 관련된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워낙 강한 흐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됐을 때 충분히 좀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일단은 이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이런 트리거를 땡기는 이제 아티스트가 방탄소년단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이제 군대에 대한 이벤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 전까지도 충분히 좀 이런 엄청나게 이제 이런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방탄소년단이 좀 쌓아놓은 흐름이 너무 많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라인업들이 또 추가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, 또 그런 부분에서 좀 이런 기획이라든지 맡으신 분이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기대감도 좀 상당히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기타 아티스트들도 지금 활동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앨범 판매량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앨범 판매가 좋아지고 이러한 좀 수익 구조가 이제 고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추가적인 기대감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세븐틴이나 이런 이제 엔하이픈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았죠. 그래서 앨범 판매량도 굉장히 좋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연매출도 이제 1조가 넘어서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엔터 특성상 꾸준히 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이제 웹툰이라든지 게임 같은 이런 신사업 관련된 부분들, 뭐 지역 들으셨던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연관되는 이런 사업군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붙여준다면 충분히 주가에 상승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뭐 지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군대 이야기가 가장 많잖아요. BTS 나오면은 그렇죠. 그런 걸 신규 라인업으로 충분히 NFT 사업으로 지금 네.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, 타 엔터 대비해서 낙폭이 크다라는 점들이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네. 저희 그러면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? 1차적으로 33만 원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중장기로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화가 정말 되는지 부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인 가격대에 그리고 이 가격대부터 좀 강력하게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가격대에서 좀 매물 소화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라인은 전저점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인 22만 원까지는 충분히 좀 버텨볼만한 구간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주가의 공략할 종목 하이브였습니다. 저희 33만 원까지 목표가 두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